안녕하세요. 쿠키런 얼음파도에 타 95층 공략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노란 곰돌이 1120개를 획득하면 되는 미션인데요. 계속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노란 곰돌이를 변형시켜주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먹어가며 젤리를 획득하면 쉽게 1120개를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물도 이번에 굳이 그렇게 특별한 걸 끼지 않았고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나뭇잎 보물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꼭 나뭇잎 보물을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나뭇잎 보물은 그렇게 보물 상대에서 뽑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인자맛 쿠키를 풀강을 시키면 얻는 그런 전용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을 뽑느라 그렇게 많은 크리스탈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부탄에 들어와서 많은 노란곰젤리를 드시고 가시면 네, 충분히 노란곰젤리를 얻고 얼음성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곰젤리를 쉽게 다 모았고요. 1단계도 별탈 없이 잘 깼네요. 네, 두 번째 미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요, 왕곰젤리 32개를 먹으면 되는 그런 미션인데요. 아무래도 왕곰젤리를 다 놓치지 않고 먹어줘야지 또 쉽게 얼음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중요시할 때 쓰이는 나뭇잎을 또 이번에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미션은 왕곰젤리를 다 획득하지 않아도 32개를 먹고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쇠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보너스 타임에 한번 들어가 봤으나 보너스 타임에는 왕곰 젤리가 없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렇게 왕곰젤리를 제가 몇개 놓쳤지만,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다음 단계 미션은 노란 곰젤리를 최대한 적게 획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젤리를 노란 곰젤리로 변형시켜주는 저 노란 아이템을 먹지 말아야 네, 쉽게 뺏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 아이템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뭇잎을 껴줬네요. 저 두 번째 보물은 뭔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보물은요 저희가 에피소드 3에서 불의 정령을 획득하면 불의 정령을 풀강을 시키면 또 얻는 전용 보물입니다. 도넛과 비슷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공략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밑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노란곰 젤리를 적게 획득해서 또 워른성문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